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에 배부하기 시작했는데, 제주에는 내일 오후에 도착합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배정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행에 맞춰 수능 시험 문제지가 내일 오후 제주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수능 시험 문제지는 삼엄한 경호 속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다 분류 작업을 거쳐 수능 시험 당일인 오는 16일 새벽에 각 시험장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제주 지역 수험생은 6,855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9명이 늘어났습니다. 시험은 16군데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제주시 지역에선 남영고와 제주제1고, 오영고와 대기고 등 12군데입니다. 서귀포 지역 시험장은 서귀포고와 남주고, 서귀포여고와 삼성여고 등 4군데입니다. 수능 하루 전인 15일 오후 1시, 각 시험장에선 시험시 유의사항을 전달받는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예비 소집 동안 시험실 입실은 불가능하지만, 수능 당일 아침에 원활한 시험장 도착을 위해 수험생들은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도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점심도 별도의 분리 공간에서 먹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병원 시험장이 있었고, 당일 유증상자는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렀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시험 방역 관리 지침이 변경돼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당초 배정된 시험장, 시험실에서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또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 여권 등을 신분증으로 쓸수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